아메리카 센트럴 뮤지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아메리칸 팝아트 거장전은요, 아시아,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4대륙 월드 투어로 기획된 올 최고 블랙버스터 작품전입니다. 한국과 미국 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서 이렇게 선보이게 되었고요. 아시아 최초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메리칸 팝아트 거장전 메인 호스트 맡고 있는 한지원 호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시에 지금 주최 주관을 하고 있는 김용배라고 합니다. 저희 전시장이 굉장히 넓어요. 850평, 6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 도슨트를 들으셔서 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바퀴를 미리 도시고 작품들 먼저 보신 다음에 해설 들으신 거 꿀팁으로 드립니다. 저희 전시의 가장 포인트는 우선은 8명의 거장들의 공간을 잘 꾸며주는 건데, 워낙 뭐 그분들의 작품이 뛰어나서 작품 자체의 뭐 밸류나 그런 어떤 건 높겠지만, 또 공간을 잘 꾸며서 관람객들이 뭐 감동도 받고 생각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8명의 거장들의 공간을 구분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컬러였어요. 근데 아, 뇌류 컬러가 넓은 면적, 넓은 공간에서 페인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색깔을 너무나 구분짓고 그다음에 명확하게 해주셔서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그 특징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네. 노르웨이 협업이 저의 꿈이었어요.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뭐 예술의 담당이라든가 기타 여러 곳에서 노르웨이 칼라의 활약을 너무 많이 봤고, 제가 하는 전시에 노르랑 하면 얼마나 공간이 아름답게 꾸며질까라는 기대가 상당했고 너무 만족스럽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노르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리텐슈타인을 보고 앤디 워홀을 보고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면서 두 군데로 갈라드는 느낌이 드는데, 그 둘 다 칼라가 주는 인상이 관람객들한테 꽤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신비스럽기도 하고, 아, 저 공간에 빨리 내가 빨려 들어가고 싶다.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 바로 옆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성조기로 유명한 작가 제스퍼 존스의 작품이고요. 아무래도 아메리칸 팝아트 거장전이기 때문에 미국을 대변하는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작가도 물론 이야기가 많이 담고 있지만 다른 작가들과 연계를 해서 작품을 보시면 더욱더 좋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해서 제가 항상 원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에 대한 이야기도 오셔서 들으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해설을 할 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로 하지 않으려고 해요. 같이 소통하는 역할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그 질문들 중에 재밌는 질문들이 많다 보니까 상상 이상으로 재밌는 대답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답들을 제가 듣고서 다음 타임에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재밌는 부분 같아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작품 수로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거장들의 그 작품을 보는 재미와 또 많은 숫자의 작품을 보는 그런 어떤 만족감과 함께 반전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지 않았다가 8명의 거장들을 끝나고 나가는 순간, 어? 한국의 팝아트 12명의 작가들이 있네? 마치 대한민국 팝아트 국가대표처럼 작품이 생각보다 너무 좋네. 야, 팝아트가 서양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구나. 우리나라 작가, 젊은 작가들도 너무 잘하거나 하면서 오히려 국내 작가들을 거쳐가면서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하세요. 그러니까 어서 오셔서 작품도 보시고, 노르웨이 그 아름다운 색깔도 느끼시고